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 소속의 윤영란 교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불안 및 우울 극복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연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그 코로나 상황은 우울 및 무기력을 지칭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양산될 정도로 전례 없는 정신보건의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외로움이나 무기력, 불안, 우울 등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테일러 등은 코로나19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증상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우울 장애나 수면 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집단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대의 경우에 우울 증후군이 코로나 초기와 비교하여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전체 응답자 중에 20대 집단의 22.5%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청년층이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의료 종사자나 환자 위주로 연구가 되어 왔고, 대학생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보다 큰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및 불안 극복을 위한 비대면 집단 상담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코로나19로 불안 및 우울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제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론적인 배경으로 코로나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와 팡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불안 및 우울 같은 정서적 혼란 및 어려움을 의미하는 정서적 딥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서적인 딥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보다 심각하고 광범위하여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2020년 국내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48.3%가 우울을, 29.7%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자살 생각률 또한 전체 연령대의 16.3%가, 이 중에서 특히 20%가 22.5%, 30대가 21.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우울, 두려움, 분노, 외로움, 좌절감, 슬픔 등을 정서적인 디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가적 수준의 방역 정책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상미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가 일반 국민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노인,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20대 대학생 집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경제활동의 어려움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사회적 단절과 고립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인원의 49.6%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심리 정신 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자기 심리 관리 프로그램, 신체 활동 프로그램,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이 가장 많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 치료 및 심리 상담 서비스 등 심리적 갭이 매우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 부분인데요. 불안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하고 있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죠. 부정적인 결과나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반응인데요. 특히 재난을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할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 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울은 특히 슬픔이나 짜증스러운 기분 또는 공허함과 수반되는 인지적,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서 개인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부적응 증상을 의미합니다. 우울은 현실적인 부적응뿐만 아니라 자살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우울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혐오 자극에 대해서도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긍정적 강화를 덜 받으며 개인의 능력과 의욕을 저하시켜서 현실적인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의 제약은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키고 있고, 또 특히 대학생들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방법으로 들어가서 연구 설계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 및 우울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의 S대학 심리 및 진로 상담센터에서 불안 및 우울 극복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실행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울 및 불안 극복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정서 장애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메로우가 개발한 업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였는데요. 프로그램은 매주 50분씩 총 6회기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 1주차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일상과 어려움을 이야기해보고, 2주차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정을 파악을 해서 서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3주차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신이 불안할 때 또는 우울할 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 4주차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방법을 익혀서 불안 및 우울 감정을 회피하고 그런 방법들을 서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5주차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수정하는 방법을 익혀서 수정하는 감정, 수정해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야기해 보았고, 6주차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나의 계획 및 장기 목표 세우기, 특히 이제 조원들과 서로 감정을 공유하거나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은 우울 척도와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고요. 프로그램 종결 후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한 참가자 소감도 분석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 척도와 상태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2.2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원의 방법, 아노바 방법을 통해서
동질성 확인을 하였고요. 우울척도의 신뢰도는 0.93, 불안척도의 신뢰도는 0.81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불안 및 우울 극복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분석 결과, 대학생 13명의 우울과 불안 점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우울 검사에서는 사전 3.11에서 사후에 2.2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고요. 불안 검사에도 사전과 사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져서 모두 우울과 불안이 향상되었다고, 이제 극복을 할수 있는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3명의 어떤 우울증과 불안증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5.0 만점에 4.51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들의 소감 문을 작성하게 했는데 참가자 4명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점이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니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는지 알게 되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된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참가자가 얘기했고요. 또 다른 참가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친구들과 또래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우울감이 많이 줄었다. 나만 우울한 줄 알았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조금 줄어들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처음에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좋았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아예 더 귀찮아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졌고 특히 코로나로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우연히 들어서 참가하기를 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방법도 배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다라고 소감문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했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코로나 때좀더잘더잘더잘 적응을 했을 것 같아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재현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불안 및 우울 극복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 및 우울 극복을 위한 이런 집단 상담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또 심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결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는 어떠한 교육적인 준비를 대학에서 해야 될지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불안 및 우울 등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심리 정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정신적인 지원은 대면으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비대면으로의 전환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런
코로나19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면, 비대면으로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불안이나 우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정서조절, 분노조절, 뭐 삶의 만족도 저하, 뭐 진료와 관련된 자신감 저하, 효능감 저하, 뭐 이러한 대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정신 및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학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학교,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학생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학생 코로나로 인한 대학생의 불안 및 우울 극복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